5, 4, 3, 2, 1, go.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저좀 들어보입니다. 의인에 권한다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공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냐? 의인에 벗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인의 기도는 벗는 자를 구원하느니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 이게 반석교인들은 믿음의 기도가 인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자문단이 우리 성물을 올렸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맛있다고 또 다른 또 올려야지. 그 전에 한 20년 동안 물을 올렸어요. 한국사님이. 제가 목이 커다고 찬송도 안 터지고 오겠는데, 10초는 그렇게 20년 동안 또 올리시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목이 커져가지고 찬송을 듣는데, 지금은 목사님도 찬송 듣는데 안 들어요. 아멘! 어저께 제가 찬송, 감사를 5년째 오는 목사님들, 하모님들 모셔놓고,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셔서 이 조그마한 세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끝까지 못했어요.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름이 오래예요. 가라고 아니고 오래 양고래 양고래 우리 집단이 김봉영 사님의 친구고 그런데 오늘 오셨는데 오시면 그냥 우리 이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거에 100년씩 난 것처럼 다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귀엽네요. 감사. 우리 반석교가 이렇게 못하니까요. 감사하고 양호의 모습을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잘 믿어서 자자 성선이 복을 받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으로 보호해서 기도를 진지하게 거듭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기도는요, 우리가 다 묘사하잖아요. 율법책이 이걸 내고 용서 같은 거 어디 가서 빌려요? 영광 조탈 성전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녀가 다 자리를 빠지고 기도합니다. 3시간 들었고 2시간 들었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다. 이야 기분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여기서 만나는 그래 너무나 공경받는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거라고 보지 말고 사람들 거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들을 그게 공경을 해봤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못하는 거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쁘시네. 마태복음 6장 6절에 분명히 기도가 오시네.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듣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선지자들이나
이는 예수님의 기도와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했는데 믿음의 기도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믿어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우리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유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왜 기도할 이유가 있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기 원하는 내 기도를 듣기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몽둥이만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는 한다.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는 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것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누르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내로서 기도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르리라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인내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그냥 육자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육자대로 와라 찾으라 누리라 그런데 인내를 말합니다.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라 하면 열려라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끝나고 그 기도가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죠. 얘는 작전 기도를 해요. 작정이 들었는데 얘가 100일 작정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100일 작정 기도하면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99일 하고 바라보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힘이 있는 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경우에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그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에서 5장 13절 이하에 기도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기도의 원리와 근거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기도 교훈으로 한마디 말하면 믿음이 기도다. 야곱도 믿음이 자,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냐? 원한다 할 때. 흔히 우리는요, 그 말을 잘못 생각하면 시험 들었다고 해요.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한다고 있는데, 그 시험 들었다. 시험 든 것도 있겠지만, 그럼 시험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몸이 아파요. 권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권한당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왜 그래 안 나오요? 아프니까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권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권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요. 아멘. 권한이 크면 더 가까이, 더 크면 더 가까이, 아주 크면 한 몸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못 이기니까 권한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권한이 크면 클수록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언제 또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병들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게 내 형제니까.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 청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장로들 청하라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는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장로는 없는 교회는 그냥 어떻게 해야 간단해요. 우리 교회 같은 건요 살짝 있죠. 살짝 여기 한숫자 원단이 장로교회 원단이 뭐 살짝 있잖아요. 이런 분들 부른 거요.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존재하냐? 나같이
이론을 찾지. 하나님의 제일로 아는 영적 우선권. 하나님은 제일로 아는 영적 우선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 전제가 돼야 돼. 나 살고 잘 살아야 돼. 잘 살고. 이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짐승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문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법이 맞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듣게 놔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